갈대 있다며. 거기가 여기라고. 비켜. 뭐야 여긴? 땅굴도 아니고 어떻게 어두침침한 데서 다들 뭐 하는 거야? 어디서 오셨습니까? 통화했던 김선재. 아, 여기요. 혹시 이 사람 알아요? 아 예. 저 자리에 앉아서 가끔 게임하고 왔는데요. 윤동우랑 친해 보였다는 건 뭡니까? 아 그게요. 얘네 치고 박아 때문에 둘이 어디 갔대요 팀장님? 윤동우에게 원한 있을 만한 사람은? 예, 그 윤동우 담임 만나봤는데요. 학교를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딱히 교내에서 문제 일으킨 적은 없대요. 같은 반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요. 아, 그 중학교 때 가출을 밥 먹듯이 했는데요. 고등학교 들어와서 여동생 혼자 있다고 뭐 게임하다가도 6시면 집에 들어갔대요. 최근엔 싸운 적도 없고요. 그럼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다. 누가 이겼어? PC방에서 윤동우 게임비를 대신 내준 사람이 있답니다. 윤동우랑 친해 보였다는 건 뭡니까? 아 그게요. 동우 게임비를 대신 내주더라고요.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. 같이 얘기도 하고 잘 아는 사이 같던데요. 이놈입니다. 노영진. 근데 저놈이 그 세이프인지 뭔지 아는 보안회사 직원이었어요. 그것도 절도로 잘린. 악귀가 딱 맞죠. 그리고 게임하러 늘 같이 다니던 놈이 한 놈이 더 있답니다. 어? 절도 현장,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족족도 다 두 쌍인데. 방금 감식반에 확인했어요. 두 현장 조근 일치합니다. 그럼 동일범이란 얘기네. 일단 이놈부터 찾자고. 영진이요? 어제 통화했는데. 안 그래도 뜬금없이 전화와서 좀 이상하긴 했는데. 무슨 얘기했습니까? 별 얘기는 없었어요. 그냥 아직 회사 다니냐고 묻고는 오전에 주로 어디 있냐고요. 담당 구역이 어디예요? 컴퓨터랑 비슷한데 왜 이렇게 작아? 야. 겹치는 곳은 이 두 군데야. 감사합니다. 반장님, 바로 잠복하시죠. 팀장님, 빵 좀 주세요. 아, 됐어. 밀가루 속 쓰려. 진짜 안 해줄 거예요? 안 먹어, 안 먹어. 저 이거 안 사왔어. 진짜요?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노영진이 앞으로 탈 집은 안복동하고 대운동 이 두 곳뿐이야. 성식이 내가 안복동에서 잠복 중이니까 50대 50이네. 야, 여기 말고 집 뒤편에 주차해. 원래 도둑놈은 나올 때 잡는 거야. 아 얼른 차 빼라니까. 초콜릿 먹을래? 그럼 여기다 두고 갈게. 내일 보자. 근데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. 어? 어쩜 밤새 한마디를 안 하냐?
이걸 그냥 확신. 너 손도 안 댔어? 용의자 검거했습니다. 뭐라도 얘기했어요? 아니요, 아직.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절도는 인정해도 살인 혐의는 부인할 겁니다. 아무튼 연락 주세요. 누구예요? 그쪽이 한 달 전에 게임비 대신 내준 사람. 아니요. 저는 처음 본 얼굴인데요. 그럼 누가 죽였을까?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? 난 여기 절도로 잡혀왔지 사람 죽인 적 없는데. 전 궁금하면은 경찰이한테 한번 물어봐요. 똑바로 말 못해 이 새끼야? 모른다니까요. 진짜 안 죽였어요. 저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. 노영진이 죽였구나. 예? 아니요. 그럼 네가 죽였어? 그것도 아닌데. 이 새끼야. 똑바로 들어. 둘 중 한 놈이 찔렀어. 근데 내가 봤을 때 넌 아니야.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다는데 사람을 찔러? 너 감싸주면 고마워해 줄 것 같지? 아니, 내가 저런 쓰레기들 한두 번 보는 줄 아냐? 두고 봐라,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야. 10년, 20년, 30년 감옥에서 한번 썩어봐. 그때도 똑같은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. 응? 분명히 둘 중에 한 놈인데 옛날처럼 한 대 확 패버릴 수도 없고. 노영진 원룸에서 나온 건 없답니까? 작물은 찾았는데 흉기는 못 찾았단다. 증거 없으면 저놈들 특수절도로만 기소될 텐데. 신 교수한테 연락 없었어? 아니 그 아가씨는 대체 뭐 하는 거야? 어?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. 에휴,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. 야, 어디 가? 아니 저게 진짜